네, 기획수나 오늘의 그 전화랍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유죄추정 수사사건이 신고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한 시민의 삶이 지켜져서 다행입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먼저 경찰의 수사 태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장도 없이 집으로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반말을 내뱉으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범인으로 낙점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수사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적 쌓기에 급급해서 일단 집어넣고 보자는 문화가 경찰 내에 만연해 있어서 그렇습니까? 2018년 광주 데이트폭력 강압수사 사건부터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까지 경찰의 유죄 추종 수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의 삶을 지켜내야 할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반말과 욕설을 내뱉으며 시민의 삶을 앞장서서 짓밟고 나락으로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해자로 몰린 당사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하러 다니고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어야만 스스로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사법체제가 중세 마녀사냥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추정으로 피해자에게 반말 내뱉으며 강압수사를 한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 내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경찰 내 실적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적주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적주의를 내세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찰이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고의로 파탄내려고 했다면 자기 삶도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무고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현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자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젊은 세대의 표를 얻어 당선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현행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의 하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현실화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입법 시도나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고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